다리 뜨면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에? 집중력이 높아져?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다리를 떨지 않고 집중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지 컴온! 세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나눠줬는데요. 나누어진 시험지는 바로 숨어있는 다른 문자 하나를 찾아내는 집중력 테스트. 각자 휴대폰으로 문제를 풀기까지 걸린 시간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실게요. 시작! 시작과 동시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 피실험자들, 총 6개의 문제를 다 풀어야 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때 벌써 문제를 다 풀고 버튼을 누른 참가자들, 각자 걸린 시간을 살펴보니 평균 26초 정도의 기록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떨고 계시죠? 네. 오, 다리 떠는 게 굉장히 불량한 게 왕열의 다리 좀 떠셨나 봐요. 아유, 무서운 분이었네. 저 빨리 시험지 주세요. 무서워요. 이번엔 비슷한 문항의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다리를 떨면서 풀게 했습니다. 과연 다리 떨기의 효과는? 풀었습니다. 각자의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하경 작가는 다리를 떨고 난 뒤 0.69초 단축. MC 정구는 다리를 떨고 1.15초. 명지 작가는 1.07초로 조금씩 기록이 향상. 우와, 신기하다 이거. 아니 작가님, 작가님은 좀 어땠어요? 다리를 떠니까 집중력에 도움이 되던가요? 처음에 그냥 문제 풀었을 때는 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근데 다리를 떠니까 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다리를 떠는 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다리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뇌에 가장 효과적인 자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 중에서도 행동을 조절하고 또 통제하는 기능은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관여하는데요. 전두엽은 주로 주의력이라든가 집중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떠는 것과 같은 미세한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결국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몇몇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그네 발판이나 페달 발판 등을 이용한다는데요. 게다가 심지어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혈관 건강에도요? 그래서 진행한 테스트. 먼저 약 1시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 대기한 뒤 혈관 및 혈액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 약 3분간 다리를 떨어주고 그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다리 떨기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심박출량은 93cc에서 114cc로 늘어났고 혈관의 탄성도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리 쪽의 체온도 전체적으로 높아졌는데요. 네,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게 되면 다리 혈관에 압박이 오게 되는데요. 다리를 떨게 될 때는 이러한 압박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피의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다리를 분당 250회 정도 떨면 집중력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발표했는데요.